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조회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018학년도 취학아동 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취학 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도 이용 가능합니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 또는 통장을 통해 12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는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의 소리 심은혜 기자입니다.